여러분, 오랜만에 숲속 느낌의 캠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화성에 위치한 산들레 캠핑장으로 왔어요. 항상 올 때마다 여기 엄청 추웠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여기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그리고 겨울에는 볼 수 없었던 푸릇푸릇한 새싹도 돋아났어요. 항상 했었던 자리 말고 오늘은 조금 더 숲속 느낌이 강한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야, 왜 글로 가? 일로 돌아와. 으휴, 진짜. 강아지 큐. 여러분들, 저는 딱 요 자리에 하고 싶은데 여기는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날씨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녁 되면 좀 추울 것 같거든요. 난로는 있는데 전기장판을 못 쓰니까 일단 요 자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전기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어요. 안드레. 여기서 오늘 캠핑을 해볼게요. 예, 물 마시자. 제가 저번에 이거를 잘못 끼웠더라고요. 이게 원래 어디 끼우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 이렇게 랜턴걸인데 무피도 이제 진정한 캠퍼가 됐어. 캠퍼견.
그럼 본격적으로 텐트를 쳐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텐텐을 다 쳤습니다. 오늘은 좌식 세팅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야전 침대가 조그맣다 보니까 우피랑 같이 자기에 너무 좁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좌식 세팅으로 해서 좀 편안하게 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텐트 피칭을 다 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빨리 친 것 같아요. 이제 커피 수혈을 좀 했으니까 짐을 옮기고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또 야외 세팅을 한번 하고 놀 거예요. 그럼 이제 얼른 세팅을 해볼게요. 여기 짜장면 배달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했는데 한 그릇은 안 된대요. 아쉽다. 얼른 텐트나 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런 셀프 컨테이너를 엄청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앙칼에서 제품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협찬 받기 전에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색깔이랑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저장해놓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협찬해주셔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딱 고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장작을 바로바로 뺐을 수 있게 여기에다가 넣어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올리브 색상이랑 탄색상이랑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네,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협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솔직히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감성적이고 실용적이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피칭도 다 하고 세팅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피 밥 시간이 됐어요. 이제 밥을 주고 저도 오늘 좀 일찍 밥을 만들어 먹을게요. 내려와. 내려와서 먹어. 우피 내려와서 먹어. 내려와서 먹어.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진짜 바람 한 점 없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 진짜 오늘 최고의 날씨. 진짜 최고의 날씨. 여러분 이제 불을 좀 피우고 밥을 좀 만들어 먹을게요. 손에 다 묻었어. 아, 손에 다 묻었어요. 이런. 오늘은 요거 염소탕 가져왔어요. 제가 염소탕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요거는 진짜 생긴 건 엄청 맛있어 보여요.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먹으려고 뚝배기도 가지고 왔어요. 뚝배기에다가 끓여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밀키트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오! 녹았다. 저거 끓일 때까지 여기에다가 밥을 좀 해야겠어. 이제 빼도 되겠다. 여기에 들깨가루도 넣어줄게요. 맛있겠다. 우와. 맛있어.
고기가 엄청 부드러운데요? 염소탕이랑 먹으려고 깍두기 가져왔어. 제가 염소탕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사실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맛있어요.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따뜻하지? 응? 안 따뜻해? 아, 좋다. 이 캠핑장은 평일에는 진짜 무조건 조용하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마방! 이제 슬슬 벌레들이 기어 나옵니다. 큰일 났다. 쟤는 왜 뒤돌아 앉아 있는 거야? 오피야! 같이 불멍하자니까. 여러분,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저 머리 잘랐어요. 좀 가벼워졌죠?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제 오랜만에 시간 내가지고 미용실 가서 머리 쳤답니다. 숱도 많이 치고 뿌리 염색도 했어요. 근데 어제 미용실에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 이제 감겨주는 미용사분이 나지막하게 무릉도원이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아, 네, 무릉도원이네요. 그랬더니 아니, 무릉도 어떠시냐고. 아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머리 감겨주시는 미용사분께서 저한테 무론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서 마스크 속으로 계속 실룩실룩 거리면서 웃었어요. 마스크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무론도원이야? 무론도원이세요, 오피? 무론도원이세요? 표정이 거의 무릉도원인데? 진짜? 어? 무릉도원이야?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릴선이 여기까지 닿을 줄 알았는데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못 켜고 잘 것 같은데 큰일이래. 걱정이야. 아, 오늘 따뜻하게 자려고 커다란 전기장판 가지고 왔는데 이럴 수가. 침낭을 가져왔어요. 야, 이거 따뜻해.
여러분 지금 날로 트니까 다행히 오늘 하나도 안 춥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아늑하고 따뜻해요 지금. 이거 맞자 이제. 오피야, 너가 여기 근처에만 돌아다니면 이거 계속 빼줄 텐데 너가 자꾸 저기 막 오는 데다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뭘못 빼주잖아. 여기 들어갈 거야? 오늘 완전 꿀잠각이야. 꿀잠각. 여러분들 굿모닝. 어제 새벽에 타임랩스 촬영한다고 잠깐 깼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새벽이라 너무 피곤해서 뭘 만들어 먹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간식이라도 뭐 과자 같은 거라도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그냥 잤거든요. 아 진짜 배가 지금 너무 고파요. 얼른 아침에 만들어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부스러져. 대박. 짜잔. 어, 큰일 날 뻔했어. 와, 아보카도 날릴 뻔. 먹다가 남은 커피도 좀 끓여줄게요.
여러분,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아보카도랑 계란 올린 거.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아침을 다 먹었고요. 이제 얼른 철수해 볼게요.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기 싫어요. 진짜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하루 더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다.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또 이 날씨 좋고 예쁜 풍경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얼른 철수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수 시작! 저는 이제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